평소에 네네. 좋아하는 책 있어요? 아, 저 책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요. 사실 이동 시간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. 여기저기 그 시간에 좀 남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동할 때 책 읽기 너무 좋잖아요. 되게 바쁜데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두세 권은 꼭 한 달에?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고 두세 권이요? 네, 한 달에 읽기 힘든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제가 보니까 아, 이제 깜짝 놀랐어요. 네. 우리 종현 씨가 왜 그거 직접 책서 때문에 책을 써 자기 책이에요. 저자예요. 저자예요. 산하엽 흘러간 놓아준 것들. 제목부터가 제가 정말 심상치가 않아서 네. 일단 맞아요. 이 제목, 이 산하엽이 무슨 뜻입니까? 그게 꽃의 이름인데요. 이제 하얀색 예쁜 꽃인데요. 너무 신기하게 이슬에 젖거나 비에 젖으면 흰 잎이 투명해지는 예쁜 꽃이에요. 네. 신비하다. 네, 너무 신비하기도 하고 이거 그 되게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거 그러면 본인이 들어서. 직접 다 쓰신 거예요? 네네네. 근데 글도 그리지만 사진도 김종현. 아, 예. 제가 제주도 직접 찍으신 거예요?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자기 그 가사를 써가지고 네. 그걸 좀 더 이제 막 좀 추가시켜가지고 맞습니다. 만든 거라는 얘기도 제가 있고. 지금까지 썼던 가사들의 이 곡과 이 곡의 중간 이야기들을 또 넣고 멈춰줄수록 투명해지는 꽃 직접 한번 읽어봐 주세요. 아, 예. 네. 네. 연애 소설이어서 네. 너무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요. 예, 남자분들 많이 계셔서. 만약 당장 상처를 전부 보이기 민망하다면 날 꽉 껴안아줘요. 상처를 보진 못하더라도 살갗으로 느낄 수 있도록. 난 온전히 당신을 알고 싶고 당신도 그럴 거라 믿어요. 아. 우린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앞으로 더 긴 시간을 보낼 거예요. 대답해줘요.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. 와, 대단하다. 읽는다. 아니, 살갗이 느낄 수 있어. 아! 오! 너 몇 살이냐?